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아 오늘은 또 저희가 제가 또 수학에 약간 힘든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도대체 진짜 인생의 중요한 질문. 도대체 수학을 그놈의 수학 왜 배워야 되느냐. 그렇죠. 문과를 선택하는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난 더 이상 이제 그만 하고 싶다. 문과에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수학이 어려워서 문과를 가죠. 전 수학을 외웠어요, 막 다. 외우는 수학, 외우는 수학으로 대학 간. 근데 수학을 도대체 왜 배워야 되느냐에 대해 저희가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 뭐 시원한 답이 없었어요. 그 시원한 답 들었습니까? 나 시원한 답 못 들은 것 같은데. 우리는 수학을 도대체 왜 배워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프로는 잠정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 이 프로 그 잠정 결론이고 난 그것도 신통치가 않은 것 같아. 아니야, 1%의 천재들을 위해서 99%가 희생하는 트랙을 다 밟고 있는 거다. 뭔가 왠지 그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요 질문에 이 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구해보려고 수학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카이스트 김재경 교수님 모시고. 이분은 진짜 수학 선생님이었대게다가 고등학교? 그러다가 뜻한 바 있어서 수학을 더 공부하려고 더 공부해서 지금 교수님이 된 거지. 와. 그래서 진짜 이 질문에 대해서 뭐 대답해 주지 않을까. 김재경 교수님 바로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수학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그럼? 그 공군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장교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공군에서 고등학교를 운영해요? 네, 그 지금 이름이 아마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라고 진주에 있는 곳인데요. 예. 그 졸업하면 하사가 되는 그런 학교가 있거든요. 아, 공군 하사관이 되는. 네, 네. 거기서 이제 미적분학과, 뭐 공통수학과, 수학 1, 수학 2를 가르쳤었죠.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하시면서 그러다가 제대하고 이제 수학 공부를 더 하려고. 네, 유학을 가서. 네. 유학 다녀오 어디? 미시간 대학 갔습니다. 미시간. 네, 네. 미시간. 오이진 소장이 미시간 아닙니까? 네. 스파르탄. 아, 거기는 미시간 주립대학이고요. 예. 네. 저희는 미시간 대학입니다. 아. 네. 미시간 주립대학은 약간 좀 문과 하시는 분들이 많은 학교고 미시간 대학은 공대랑 좀 이과 위주의. 그렇군요. 네. 아하. 커트라인은 어디가 높아요? 미시간 대학이 좀 월등히 높죠. 아, 주립대 같은 거를 우리랑 비교하면 아, 미시간 대학도 주립대입니다. 아, 둘 다 주립대고. 네, 둘 다 주립대인데 하나는 미시간 주립대. 하나는 미시간 대학이 먼저 있었고요. 아. 나중에 미시간 주립대가 생긴 거예요. 미시간 대학이 좋대잖아요. 근데 원래 있던 미시간 대학도 주립대고. 아, 허준희 교수가 미시간 대학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났네. 네. 그러네. 그걸로 끝. 되게 좋구나. 수학은 미시간이네. 알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오늘 수학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수학을? 아, 그래서 사실 제가 몇 번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수학자 나오신 것도 봤는데 항상 두 분이 그 자녀분들한테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가 도대체 할 말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제 대답을 좀 알려드리려고 왔고요. 제가 아는 분야는 좀 수학에서 조금 이상한 분야입니다. 네. 그 수리생물학이라고도 불리고 의생명수학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수학을 이용해서 의학 문제랑 생명과학 문제를 푸는 사람입니다. 저는 수학을 이용해서 의학 문제를 푸는 사람. 네. 의학 실험을 수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컴퓨터에서 가상으로. 가상으로? 네, 신약 개발도 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수학이 필요해. 네, 그래서 근데 그 잘 안 하다 그러시잖아요. 예, 약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오늘 들려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수학이 뭐 별거 아니다. 중고등학교 수학이다. 그래서 지금 자녀분이 공부하고 있는 수학이 그런 데 쓰일 수 있다. 수학의 쓰임. 네,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뭐 혹시 이 슬라이드 제목이 지금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요겁니다. 우린 왜 수학을 배워야 했을까? 네, 나 아직도 모르겠어. 저 채팅창에서요. 네. 저희 채팅창 있는 분 중에 혹시 논리적 사고를 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나는 결론으로 가면 실망한다. 미리 얘기해라. 그리고 나는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결국 듣고 나면 그런 거라면 진짜 화낸다 내가. 오늘 논리란 단어는 이제 안 나옵니다. 와, 안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리얼한 실용 분야를 알려주겠다. 돈과 관련된 것만 하겠습니다. 수학 공부하는 사람 없으면 너희들은 의학의 혜택을 못 받아.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는 분야가 이제 이런 분야다 보니까 도대체 수학을 하면 의생명과학이 어떤 도움 되는지. 의생명과학은 뭘까요? 의학과 생명과학을 다 합친 말입니다.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예. 일단 제가 일단 분야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예. 제가 하는 분야는 이제 수리생물학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혹시 요 두 분 아시나요?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 이제 왓슨과 크릭이라고 그 DNA 이중 나선 구조 찾으셔서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요 두 분의 이 발견 덕분에 소위 말하는 생명과학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Molecular Biology Revolution이라고 분자 생물학의 혁명. 예. 그래서 기존의 생명과학은 약간 뭐 토끼, 호랑이 이런 개체 단위로 많이 봤으면 이제는 DNA, 뭐 단백질, 뭐 이런 분자 수준에서 드디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두 분 다 아시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 기억나시죠? 예. 그때 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유전자 맞아요. 서열을 다 분석해서 지도를 만들겠다. 예. 그래서 성공을 했죠. 그때 혹시 그때 막 할 때 뉴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거든요. 그때 보면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는 인간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 예. 암 다 치료할 수 있다. 막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생명과학과 인기가 좋았었죠. 근데 저희는 여전히 암으로 그러니까요. 고통받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실패했는가? 그렇진 않고요. 성공을 했는데 결과물이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포 반도체 같습니다. 그렇죠. 세포 하나 안에 그 분자들의 상호작용을 매우 간단하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간단하게요? 아주 예. 함축적으로. 세포 하나 안에? 딱 하나 안에. 세포 하나 안에 대충 10조 개의 분자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다 서로 상호작용한 걸 묘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매우 간단하게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생각보다 복잡하네. 생각보다 그냥 복잡한 애가 아니라 심하게 많이 복잡하네가 결론이었고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생명과학의 방식으로는 이걸 이해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인간이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뭘 써야 될까요? 인간이 이해를 못하면? 네,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못 풀면 저희가 컴퓨터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수학과 생명과학이 만나는 새로운 혁명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수학과 생명과학을 결합을 했는가? 예. 사실 이제 컴퓨터 때문이고요. 이 생명 시스템을 컴퓨터 안에 이제 가상으로 구현을 해야 이제 컴퓨터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실험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01이죠. 뭐 01. 그렇죠. 예.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01 숫자잖아요. 예. 그럼 생명과학자분들이 열심히 찾은 그 지식을 컴퓨터가 이해시키려면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수학을 써야만 해요. 그럼 수학을 통해서 열심히 이분들이 실험해서 찾은 것들을 번역하면 컴퓨터 안에 이렇게 가상 구현을 해가지고 예. 실제로 시뮬레이션으로 가상 실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실제로 넣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수식을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수식을 네. 뭐 오케이 뭐 인정하겠습니다. 네. 한번 네. 저 약한데. 저는 너무 그냥 패스합니다. 패스. 네 대표님 이해시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자, 약간 미국의 보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그래서 이게 수학과 생명과학의 이제 활발한 만남이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 요새 미국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혹시 짐 사이먼스라고 아시나요? 이분이 수학 순수 수학자였었는데 이분 들어봤습니다. 네, 그, 수학자였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다. 네, 지금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헤지펀드라고 예. 미국 2위 헤지펀드 회사를 만드셨고 여기는 채용을 수학자랑 이론 물리학자만 해가지고 투자하는 수학과 교수님 하다가 어느 날 난 투자를 네. 하겠다고 네, 네. 뛰쳐나가신 분. 네, 수십조 원을 버신. 네.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몇 달 전 이제 작고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충분한 돈을 버시고 나서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수학 연구소들을 계속 만드는 활동을 도네이션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아무 연구소나 다 만드신 건 아니고 도대체 우리의 미래를 이끌 수학은 뭘까를 고민하셔서 그 미래를 이끌 연구소들만 만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가 이제 요 몇 년 전에 한 번에 네 개의 연구소를 만드셨어요. 보시면 예. 노스웨스턴은 시카고에 있고 예. 여기는 이제 조지아니까 아틀란타에 있고 하버드는 보스턴에 있고 UC 얼바인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이게 위치가 딱 중부, 남부, 그러네요. 동부, 서부를 동시에 수백억짜리 연구소를 만드셨는데 다 주제가
저희 분야입니다. 수리 생물학. 아, 그래요. 여기가 이제 미래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연구소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러네. 이분이 꿈의 연구소를 또 뉴욕 한가운데 만드셨는데 예. 플랫 아이언 인스티튜트라고 여기에 이제 포스닥이라고 이제 박사 후 연구원 예. 초봉이 1억이 넘어요. 오. 그러니까 웬만한 교수 연봉보다 더 넘고 모든 식사를 그냥 주문하면 방에 갖다 줍니다. 방에 비서가. 갖다 줘요? 예. 야, 넌 나오지 말고 공부만 해. 예. 그리고 제가 이 연구소를 몇 달 전에 이제 강연하러 갔더니 여기 딱 1층에 가니까 수학의 미래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건물이 다 수학입니까? 네, 여기 1층부터 끝까지 다 수학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1층부터 12층까지가 수학 연구소인데 이제 예. 주제를 보시면 제일 꼭대기에 퀀텀 피직스. 퀀텀 피직스. 네, 그러니까 양자를 위한 수학. 예.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 밑에가 이제 제가 아는 계산 생물학.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우주. 우주? 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계산 수학을 위한 또 이제 수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요 네 개가 아마 수학의 미래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는 뭡니까? 제일 꼭대기. 제일 꼭대기가 와 다이닝 룸과 이제 그 루프탑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 가면 또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네 정말 멋져요 여기. 야. 하루 종일 가서 수학 공부하는 게 일이고 수학만 하고 밥만 먹고 그러는 거구나. 네, 그리고 냉장고에도 그냥 다 끄득끄득 원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도 그 수많은 그 럭셔리 브랜드들이 다 이렇게 그거 뭐 좋긴 한데 네. 그 네. 돈으로 하면 얼마 안 돼요. 그래요? 냉장고 게 뭐 얼마라고. 그게 의외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거라 네. 수학자들의 눈높이가 매우 낮군요. 저런 거에 저런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거 보면 아 네. 저는 감동 먹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와 저희 연구소에는 없어가지고요. 예. 아, 네. 어쨌든 뭐.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회사를 또 말씀드리면 이제 이분이 이제 아마존 그 창립하신 조베스 예. 그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알토스 랩이라고 연구소를 캘리포니아에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2021년에 만드셨으니까. 근데 목적은 영생. 영생.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 아. 네. 근데 거기에 핵심이 수학자들입니다. 수학자들이라고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명을 예측하고 영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거기 있는 친한 친구들이랑 얘기해봐도 어떤 연구를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안 알려줘요? 네, 기밀. 다 기밀이에요? 네. 그런데 뭐 그런 이제 간간이 나오는 논문들이나 기사를 보면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수학 얘기 해보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상 실험이랑 데이터 분석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가상 실험을 하려면 수학을 하나 배우셔야 됩니다. 네. 네, 요거요. 미적분. 네, 좋아하셨었죠? 네. 네.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은 기억이 나시나요? 날듯말듯 합니다.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1분 동안 한번 이해를 시켜 보려고 합니다. 미적분. 예. 네. 그래서 여기 자동차가 있잖아요. 네. 그럼 자동차에 수학에서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면 그 움직인 거리를 항상 x라고 부릅니다. x만큼 갔을 때.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럼 시간이 네. 지나면 지날수록 x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요 옆에 dx dt 요게 x의 이제 미분이잖아요. 예. 그럼 미분은 딴 게 아니라 그 속도, 운전하실 속도. 때 그 그렇죠. 속도, 그 계기판 속도. 속도입니다. 순간적인 속도가 미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속도가 사실 미분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아시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 퀴즈는 네. 시가 요 얘기는 이제 속도가 10이란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시간이 한 3만큼 지나면 자동차가 얼마만큼 움직일까요? 30. 30. 시간이 10만큼 지나면요? 스펙. 그렇죠? 예? T만큼 지나면요? 10T. 10T. 그렇죠. 네, 방금 하신 게 이제 적분입니다. 방금 한 게 뭐였어요? 적분이에요? 적분. 네. 왜냐하면 거꾸로 한 게. 네, 왜냐하면 속도를 줬을 때 죄송합니다. 속도를 줬을 때 그 위치를 역으로 계산하는 게 적분이거든요. 예. 적분이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아닌데. 좀 복잡했는데. 1년에 3억씩 벌면 10년 후에는 얼마 남니? 그럼 30억이고 그게 적분이지 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적분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간단한데. 네. 요거를 이제 왜 배웠을까? 이게 이제 사실 못 배우신 거잖아요. 예. 그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쓰시죠? 예. 아, 내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 보면 숫자가 총 3개가 있습니다. 네. 속도. 속도. 남은 거리. 남은 거리. 도착 시간. 네. 요 세 개 중에 두 분은 어느 숫자에 보통 제일 관심이 많으신가요?
도착 시간. 그죠? 도착 시간이죠.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은 거리는 저희가 측정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쵸? 지도에서 주자로 세면 되죠. 속도는요? 속도 측정할 수 있죠. 그쵸? 네, 지금 류현진이 공돈지면 바로 속도는 바로 나오니까요. 네. 그렇죠. 도착 시간은요? 아, 그건 정확하게 안 나오네. 그건 추정이네. 그렇죠. 측정은 아니죠. 네. 계산이죠. 미래 예측이죠. 예. 예. 그래서 보시면 속도랑 남은 거리는 쉽게 측정이 되는데 이거는 두 분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도착 시간은 측정이 불가한데 이거는 도착 시간 한번 관심 있어. 근데 그 두 분이 관심 있잖아요. 예. 근데 아까 좀 전에 뭘 하셨냐 하면 제가 DXDT는 10인데 몇 시간 지나면 X가 어떻게 됩니까 하셨죠. 예. 그게 뭘 하는 거냐면 속도라는 정보를 주어졌을 때 예.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내비게이션 하는 일이 요겁니다. 아.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차가 속도를 10으로 일정하게 갈 일은 없죠. 그렇죠. 가는 길에 그 길 순간순간마다 다 다르겠죠. 미분들이 다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미분들을 다 적분하면 도착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을 왜 배우는가를 한마디로 제가 수학을 써먹는 사람 입장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이겁니다. 쉽게 측정 가능한 속도 정보가 있는데 근데 이건 두 분이 관심이 없죠? 예.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사실 미적분학입니다. 이야, 멋진데? 사실 그게 전부예요. 제가 생각에 대해 미적분학의 이야. 현대적인 의미는 저런 정의는 안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적분하면 그래프 밑에 그래프 면적, 밑에 구하고, 면적 구하고 부피 구하라 그러고 리미티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뭐 이상한 거. 사실 네, 안타깝게도 네. 와, 우리는 오늘 그녀와 만난 한 시간을 적분해서 네. 그녀와 결혼하면 그런 인생을 네.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죠. 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수학의 아닙니다. 영역을 넘어서는 거라. 네. 네. 그래서 뭐 지금의 속도를 가지고 네. 미래를 예측하는 게 미적분이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기사 같은 거 좀 보시면 지금 슬라이드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기사를 제가 매년 초에 보면 이런 것에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 거짓말이긴 한데 올해 인구 증가율은 5% 이제 우리나라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기사가 있고 2030년이면 이대로 가다 인구가 몇 명. 이런 그렇죠. 기사가 있으면 아, 대표님은 마찬가지네. 어느 게 더 좋으세요? 5%의 속도로 가지고 t를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네. 그렇죠.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왼쪽은 미적분학을 모르는 기자님. 예. 오른쪽은 미적분학을 할 줄 아는 기자님. 아하. 근데 사람들은 오른쪽에 더 클릭할 겁니다. 오른쪽에 훨씬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것들이 속도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네. 적분의 관심, 그 결과물에 관심이 많은 거고. 사실 미적분학을 만든 게 뉴턴이잖아요. 네. 뉴턴이 미적분학을 왜 만들었냐 하면 우리가 행성을 가지고 관측할 수 있는 건 하루 동안 얘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그 속도거든요. 예. 그 속도를 통해서 얘가 한 바퀴 제자리 돌아오려면 언제 돌아올 것인가 이걸 예측하기 예측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미적분학은 태생부터가 원래 예측에 관련된 학문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안 배웠을 뿐. 우주선도 다 그럼 미적분이겠네요? 네. 지금 이 속도로 가면 테슬라 어디로 갈 거야? 이번에 그 성공한 것도 거기에 다 미적분학이 들어 있는 거죠. 컴퓨터가 훨씬 복잡한 미적분학을 풀고 있을 뿐입니다. 뭐 그렇긴 한데 그러면 네. 그게 근데 그걸 정확히 계산하려면. 네. 이게 등속 운동을 네. 한다면 뭐 그 다른 정도 필요 쉽지만. 네.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그녀와 한 시간을 데이트를 했더니 이렇게 행복한데. 그렇죠. 그녀 이분과 결혼하면 곱하기 내가 몇 시간을 같이 사는 거냐라고 네. 할 때 네. 이게 늘 똑같이 그녀가 그렇게 반응해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네. 미래의 그 움직임을 예측을 해야 그렇죠. 그 궤도를 예측을 해야 그렇죠.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항상 근데 외부 환경은 또 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 지금은 그런데 그래, 가다 좀 있으면 또 속도가 있고. 네. 또 바뀌면 그러면 근데 내비게이션이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도착 예정 시간을 거죠? 바꾸지. 계속 바꾸죠. 그것 적분을 계속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네. 그 속도가 살짝 떨어지는 미세한 속도의 변화가 미래의 큰 결과의 변화값을 줄 수도 있죠. 계산해 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하는 게 뭐냐하면 그 속도라는 게 계속 실시간으로 다 컬렉션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적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계산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녀가 살짝 토라졌는데 그때 또 이제 새로 계산하시면 돼요. 네, 어떤 네. 영향이 있는지. 근데 그걸 계산하는 거네. 근데 미래는 멀면 멀수록 이게 굉장히 벌어지죠 이게. 그렇지. 지금은 살짝 토라진 거네. 나중에 집어 던지는 거지. 하여튼 궤도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대표님 미분 적분 오늘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뭔지 알겠습니다. 야 생각보다 쉽네요. 미분. 네, 적분. 그래서
저 요걸 가지고 근데 제가 하는 분야 이제 생명과학 의학 문제를 푸니까 도대체 이걸 가지고 이제 진짜 생명과학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네. 어려운 거 잘합니다. 네. 아. 일단 제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번 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퀴즈. 그 네. 암에 걸리면 예. 이제 항암 치료를 받거든요. 예. 근데 항암 치료는 보통 이제 3주를 가지고 6번 이렇게 6번 가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 근데 병원에 가면 이제 간호사가 여쭤보실 겁니다. 오전 9시에 오시겠어요? 오후 2시에 오시겠어요? 네. 한번 선택을 해보시죠.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전 9시와 오후 2시? 이제 치료받을 때. 그게 치료 효과에 영향을 줍니까? 보시죠.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걸 알려줘야지. 그걸 모르는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은 상관없다. 우리 프로님은? 일찍 끝내지 뭐. 오전에 아니 근데 가서. 오전에 하는 거와 오후에 하는 건 오전과 오후의 신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하는 게 좋은지 오후에 하는 게 좋은지는 네. 판단을 해서 전문가가 알려줘야지. 아, 네. 그거를 똑같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지는 않지요라고 하면 네.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싸우자는 거죠. 저런 병원 다니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답을 네.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연구는 이제 그 서울대 그 병원, 네네, 서울대 병원의 이제 고영일 교수님이랑 암센터에 네. 그리고 이제 제 그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카이스트 교수가 아. 된 이제 김대욱 교수가 오전에 받은 환자와 오후에 받은 환자를 분석했어요? 그룹핑해서 네.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았는지 5년 동안 이제 그 추적을 해서 이거 추측해 봅시다. 추측을 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자. 언제가 네. 나을 것 같아요? 항암 일단, 치료. 네. 일단 근데 대표님은 차이 없을 것 같다 하셨고 저는 아니야, 오후에 아니야. 받겠습니다. 오후에. 네. 오전이. 네. 오후가 더 활발할 거 아니야 몸이. 그러니까 암이 더 활발하겠지. 네. 그럼 항암 치료는 오전에 받아야 애들이 좀 힘이 없을 때 약을 해야 애들이 잘 죽는다. 오전이 맞네. 오전. 저는 반대로 오전에는 몸도 피곤해. 그리고 피곤하다. 9시까지 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6시나 7시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사람은 피곤해. 그 피곤해 안 돼. 그러니까 오후에 와야 늦잠도 자고 먹을 거 먹고 그렇게 편하게 오기 때문에 오후가 뭐 좀 활발하지 않을까? 오전은 아직 잠도 안 깨고 아닌가? 암이라고 하는 건 암이 강할 때 같이 공격해야지 암 약할 때를 그렇게 노려서 그렇게 치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네. 결과를 네. 볼까요? 예. 여기가 이제 저희 연구 결과인데요. 여기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5년 동안 생존한 확률을 본 거예요. 네. 근데 오후에 치료받은 그룹은 98%가 생존하셨고 오전에 치료받은 그룹은 75%가 생존하셨어요. 와. 그러니까 사망률이 한 10배 정도. 그러니까 10% 차이가 아닙니다. 10배 정도요? 네.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근데 신기한 건 효과적이다. 여성에서만. 어? 여성에서만? 남자는 차이가 없어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왜 그러지? 그죠? 저희도 어머나, 왜 그러지? 완전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저희도 뭐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더 좀 깊은 연구를 했고 핵심은 이겁니다. 그 백혈구 있잖아요 몸에. 예. 근데 백혈구를 어디서 만들어내냐 하면 골수에서 만들어내잖아요. 네. 근데 골수에서 백혈구를 하루 종일 만들어내질 않아요. 언제만 만들어내냐면 오전에만 만들어내거든요. 예. 네. 근데 그 항암제는 우리 몸에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죠. 죽이려고 안 좋죠. 하는 거니까 예. 세포를. 근데 골수가 활발하게 백혈구를 만들어야 될 시간에 항암제를 넣었더니 몸에서 부작용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부작용 반응을 보이면 의사 선생님들이 뭘 해야 되냐면 다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요거 했더니 부작용이 있으셨네요. 그러면 원래는 100을 넣어야 되는데 예. 90을 넣어야 돼요. 아. 도즈를. 아. 그리고 그러니까 또, 약효가 약해져. 네. 그럼 또 부작용이네. 그럼 또 80. 아. 그럼 이런 일들이 여성의 오전 그룹에서 되게 많았었습니다. 세상에. 근데 남성은 왜 그러냐 했더니 남성은 이 골수의 이 액티비티가 비슷해요? 오전 오후가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남자는 오전 오후 치료받는 게 별 차이가 없다. 저 골수가 뭐 하는 그 백혈구 만드는 곳이요. 백혈구. 그러니까 백혈구가 우리 몸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백혈구 만드는 작용이 림프종이 혈액암이니까. 네네네. 하루 종일 비슷한데. 네네네. 여성은 오전이 활발하고 오후에는 확 떨어지더라. 네네네. 그러니까 백혈구가 여성이 안 나올 때 항암제를 해야 그게 기존에 나와 있던 혈액에 있는 암 치료 암을 죽이는데 효과적이다. 네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이 신체 변화가 매우 심한 사실 그렇긴 합니다. 사실 골수의 액티비티뿐만 아니라 예. 꽤 많은 것들도 시간에 따라서 하는 게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강해요. 그 시간 잘 맞춰야 돼. 아, 그 대체로 하여튼 짜증 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많은 이유는 배고파서 그래. 네네. 저도 그런데 저 배고프면 뭐라고 뭐 할 때 그냥 미안해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대충 해결돼. 네네. 그래서 확실히 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여성이 조금 더 고등 곡물인 동물인 것 같은 느낌. 뭔가 복잡하다. 오히려 복잡하고 뭔가 더 레귤레이션이 많은 남자 단순하고. 네, 약간 뭔가 반도체로 치면 뭔가 더 라인이 많은 것 같은.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이 일정하지 않고 24시간 주기로 바뀌거든요. 근데 요거가, 저거를 네. 수학으로 뭔가 발견한 거예요? 아, 아니요. 이제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여기서 예. 이제 한 거고. 예. 이제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사실 요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셨듯이 우리 몸이 24시간 주기로 바뀌잖아요. 네. 이거를 영어로 Circadian Rhythm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Circ는 그 about이라는 라틴어고 DN은 이제 DM이라고 day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대략 하루 주기를 갖는 리듬을 다 Circadian Rhythm이라고 부르고 한국말로는 예. 이제 일주기 리듬이라고 네. 하는데 이게 골수의 액티비티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몸에. 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이라고 멜라토닌 호르몬이 요 밤에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밤에만 되니까. 졸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졸리기 시작하는 거고 이렇게 딱 이제 셧다운 되면 이제 눈 떠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그려왔는데 이제 성장 호르몬. 네. 성장 호르몬이 이제 여기 밤 10시에서 딱 새벽 2시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강한 빛을 보면 여기 이제 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요때 이제 강한 빛을 보는 학생들은 사실 좀 키 크는데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요런 것처럼 되게 우리 몸이 신기해요. 어떤 시간이 되면 뭔가를 해요. 시간이 그렇지. 되면. 그러면 이제 이 현상을 보면 이제 과학자들이 궁금해야 될 건 당연히. 네. 네. 우리 몸 도대체 9시란 걸 어떻게 알고 이걸 할까? 배꼽시계. 도대체 배꼽시계는 어떻게 생겼나요? 사실 배꼽시계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이 되면 배고픈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 몸은 도대체 그 시간을 어떻게 알고 배고픔을 느낄까? 그러니까 시간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랩탑에 보면 요 오른쪽 아래에 보면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 시간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몸에도. 그냥 마지막으로 밥 먹은 지 한 6시간 지나면 배고픈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 떨어져서. 새벽에는 배 안 고프시잖아요. 새벽에는 그렇죠. 그렇지. 네. 새벽에는 점심과 저녁엔 6시간 간격 떨어지면 배고프신데. 예. 밤 12시랑 새벽 3시에는 저녁 먹고 6시간, 9시간 지났는데 안 고프시잖아요. 우리 몸이 알고 있습니다. 밥 언제 먹는지. 그래서 몸이? 몸이 이제 기억하고 있어서 사실 인슐린이나 이런 분비들을 할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생각보다 안 오르는데 안 드시던 시간에 드시면 많이 올라가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 몸은 시간을 다 기록하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네. 모르다가요. 네. 우리 몸이 알아서 먹는 게 아니라 네. 먹다 보면 그 주기를 기억하고 알게 되는 거.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아무튼. 과학은 우리 몸 속엔 시계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밝혀냈다고요? 네. 어디 있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점 보이시죠? 여기가 시교차상액이라고. 네. 그 두 분의 눈 왼쪽 눈이랑 오른쪽은 좌신경 우신경이 있잖아요. 예. 그 두 신경이 교차하는 곳에 있습니다. 네, 한가운데. 한가운데? 네. 거기가 이제 생체 시계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네, 설계. 예. 네. 그 시계를 제가 영상으로 하나 찍어 볼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영상으로 찍으면. 오. 저렇게 깜빡깜빡해요? 네. 진짜 실제 빛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초침이 움직이듯이. 네, 그래서 그 피리어드라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걸 영상으로 찍은 거거든요. 이야. 그걸 이제 그래프로 그린 게 오른쪽인데 그 X 축을 잘 보셔야 돼요. 한번 오락가락하는 게 얼마인지, 주기가 얼마인가요? 오, 24시간이다 정말. 네. 와. 그렇죠. 우리가 시계라고 부르려면 시침이 24시간 있다가 제자리 돌아오면 그 이제 시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고는 저 이제 사람은 못 하는데 쥐도 갖고 있고 거의 모든 생물체가 다 갖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게 꺼내 가지고 실험실에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면 네.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흘러요. 흘러요. 네, 에너지만 저렇게 움직여요. 네. 저렇게 24시간 주기로. 근데 저거는 원래 저런 게 아니라
지구가 24시간 중심으로 네. 자전하니까 거기 진화에 배운 때, 거죠. 네, 맞죠. 진화에 맞춰진 거죠. 네, 네. 아. 설마 지구가 사람들 생체 시계에 맞춰서 아니요. 그렇진 않죠. 아니죠. 만약 지구가 30시간이었으면 30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여러분들의 그 손목 시계처럼 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저 24시간 주기를 만들어내는 시계가 있습니다. 어. 그럼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제 이거죠. 도대체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도대체 24시간 주기를 만들어내는 게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닙니까? 내 몸에서 어떻게 저걸 알아내기 시작했을까? 알아서 만들어낼까?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그래. 것인가? 애가 태어나서 100일쯤 되면 지가 알기 시작한다니까? 네, 맞아요. 낮인지 밤인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걸 찾았어요? 핵심은 이제 음성 피드백 루프라는 것인데요. 음성 피드백 사실 경제학에서도 쓰는 그겁니다. 예. 이게 뭐냐하면 그 아까 봤던 피리어드 유전자거든요. 여기에 클락 비멜이라는 이제 클락이니까 시계 단백질이거든요. 예. 클락 단백질이 붙으면 유전자가 활성화가 됩니다. 예.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고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면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예. 그럼 피리어드 단백질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피리어드 단백질의 양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2시간 동안 계속 증가합니다. 예. 그럼 12시간 있다가 얘들이 뭘 하냐 하면 세포 핵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클락 비멜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다시 와서? 스스로 억제하는 거죠. 배부르면 밥 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더 이상 생성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증가하는 게 멈추고 줄어요. 그럼 12시간 줄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얘도 없어져요. 그럼 다시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만들어져. 네. 그래서 이게 음성 피드백 루프잖아요. 자기 스스로 억제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만드는 핵심 메커니즘이다라고 요 세 분이 찾아서 2017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여기 제가 밑줄 쳐왔는데 몰라큘러 메커니즘 컨트롤링 더 서키디언 리듬인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걸 찾은 공로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노벨 생리상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이제 유명한 거고 그렇죠. 뭐 사실 생물학 교과서에서도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학생 때 봤을 때 동의가 안 됐어요. 예.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운 거랑 달랐거든요. 뭐가 달랐어요? 고등학교 때 생물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한 번 음성 피드백 루프를 배워요. 교과서에서. 배워요? 배워요. 딱 한 번. 저 음성 피드백 루프 할 때 음성이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입니다. 네네. 언제 배우냐 하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우리 몸의 온도가 체온이 일정하잖아요. 예. 그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원리가 음성 피드백 루프라고 배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내리려고 하고 그럼 내려가면 엎치지. 이게 이제 음성 피드백 루프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요 보일러 혹은 에어컨 요 셋업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일정하게 유지되지 이게 24시간 주기의 리듬으로 바뀌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음성 피드백 루프는 항상 일정한 걸 유지하는 이제. 원리라고 하는데 이 노벨상 아저씨들은 똑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만든다고 하니까 좀 수학자가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걸 들고 와서 여기는 일정하다라고 하고 예. 여기는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좀 욕망에 불타올랐어요. 아 내가 노벨상 수상자가 틀렸다는 걸 보이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대단한 일이랄까? 그런 야망을 갖게 됩니다. 예. 같은 얘긴데 뭐 학생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이제 저는 수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요게 이제 그 노벨상 수상자분들이 찾은 음성 피드백 루프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전자에 액티베이터 단백질이 붙으면 메신저 RNA가 나오고 그게 단백질이 되면 핵 안으로 들어가서 액티베이터 일을 못하게 한다. 어떻게 한다? 네, 그 수상자분이 찾은 그 그림을 수학으로 번역하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미분이 있죠. 수학으로 번역한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정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왼쪽 위는 사람이 보기에는 좋죠. 예. 근데 컴퓨터가 보기에는 이거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네. 이게 사실 DMDT 이제는 두 분 아세요. 예. M은 속도. 메신저 RNA의 농도인데 그 농도가 변화하는 속도. 네. 그 속도는 이런 식을 따른다라는 걸 이제 적을 수 있는 거고. 예. 요게 좀 무시무시한 식이잖아요. 예. 근데 이 무시무시한 식을 잘 보시면 0.5가 분모로 가면 2잖아요. 예. 예. 2분의 뭐 더하기 이 루트 뭐 제곱 더하기 4
혹시 약간 느낌 오시나요? 근의 공식이다. 네. 근의 공식이에요? 네,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수학 없어요, 여기. 2a분의 마이너스 b, 그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c,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쓰인 수학은 사실 학부 1, 2학년 정도면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제가 오늘 한 30분만 더 있으면 두 분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네. 30분 더 드릴게요. 일단 뒤에 거 한번 하고, 네, 한번 올라올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요까지 하면 여기 보면 알파1, 알파2, 알파3라는 요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네. 요 각 과정이 얼마만큼 빨리 일어난지 그 속도 상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근데 요게 이제 측정이 안 돼요, 세포 안에서. 현재 기술로는. 그럼 이걸 모르니까 여기에 모르면 뭘 합니까? 그냥 뭐 이상한 숫자들 막 집어 넣어 봐야죠, 일단은. 예. 그럼 대입한 다음에 이제 컴퓨터한테 이제 적분을 시키면 속도를 적분하면 미래를 예측한다. 예측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분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예측 할 수 있게 되는 예,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X축은 시간이 되는 거고 Y축은 이 분자들의 농도가 세포 내에서 어떻게 바뀔지 예. 예측을 해봤죠. 해봤더니 요 숫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파란색처럼 예쁘게 24시간 주기의 리듬이 나올 때도 있고, 있고. 다른 숫자를 넣었더니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녹색 항상성이 항상성을 유지할 때도 있고, 있고. 그래서 둘 다 된다. 그래서 제 욕망은 일단 야망은 이제 틀렸다. 이런 거 이제 똑같은 음성 피드백 루비지만 저 숫자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24시간 주기의 리듬이 나올 때도 있고 예. 일정한 저게 아주 있다. 예민하면 빨리 사이클이 돌아가면 항상성이 되는 걸 테고 네네네. 좀 천천히 돌아가면 주기가 생기겠죠. 와 그런 거죠. 그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큰일 났네요. 학생은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네. 그리고 배고픈 것도요. 배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야 그만 먹어라 라는 신호가 오고 네. 배가 고프면 좀 먹어라라고 하는 신호가 오죠. 그렇죠. 조금씩 먹으면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러다가 그게 이제 커지면 왜 근데 하루에 규칙적으로 배가 고프지? 그렇죠. 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사실 이제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예.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수학을 좀 더 해볼게요. 예. 그러면 저 파란색이 어떻게 언제 나오는지 이런 부등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등식은 이제 스킵하고요. 이걸 생물학적으로 번역하면 예. 아까 피리어드란 단백질이랑 요 액티베이터 단백질의 농도가 대충 비율이 1:1일 때만 24시간의 주기가 나온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두 개가 1:1이라는 건 그 무슨 세포 내에 이제 피리어드란 단백질도 있고 예. 그 액티베이터 단백질도 있잖아요. 네. 걔들의 양이 똑같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들의 비율이 양의 비율이 1:1 즉 비슷할 때만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만들고 아, 두 개가 네 아. 그래서 여기 파란색 단백질이랑 요 초록색 단백질의 양이 1:1일 때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저 9분의 8은 뭐예요? 그러니까 요 농도가 9분의 8과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예. 아 요게 왜 9분의 8이 나왔는지 참 좀 심오한 수학이 필요한데요. 예. 아 요거는 제가 오늘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A4로 한 20장 정도 계산을 해야 나오는 숫자라서 그러니까 저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 계산은 9분의 8이 나오는 계산은 네. 20장이 복잡한데, 필요할 텐데 네. 저 의미가 뭐냐는 1:1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미분 방정식이 충분히 그냥 원하신다면 네, 이 미분 방정식이 충분히 언스테이블해져서 언제 이 오실레이션을 만들어야 되든지 그 조건입니다. 그 조건의 로어 바운드랑 이제 어퍼 바운드가 되는 거죠. 네. 저렇게 복잡해요? 네. 근데 복잡하지만 그냥 요 위에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소설입니다. 예. 왜냐하면 생명과학에서는 뭐가 돼야 사실이 되냐면 네. 실험이 돼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험을 못 하니까 이제 그 당시 제가 미국에 있었으니까 저기 가운데 계시네. 예. 네, 그래서 플로리다 주립 의과대학에 계신 이제 추건리 교수님한테 가서 이런 재미난 예측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했는데 다행히 이제 실험을 해주신다고 네. 해서 한 1, 2년 동안 이제 실험을 해주셨죠. 아하.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전자 조작지를 만듭니다. 쥐인데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예. 그 약을 먹이는 그 어떤 테트라사이클이라는 약을 먹이는 그 농도에 따라서 그 1:1 비율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네. 되는 거고 그거를 왜냐하면 그 1:1일 때랑 아닐 때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여기가 이제 쥐 한 마리를 깜깜한 케이지에 넣어요. 여기는 아무런 환경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예. 동굴 같은데 거기 이제 센서가 있는데
이제 움직이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얘기죠. 예, 전혀 안 움직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옵니다. 네. 보면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꽤 규칙적으로 잘 살죠. 그러네요. 예. 다만 매일매일 어떻게 일어납니까? 조금씩 늦게 일어나죠. 늦게 일어나고 예. 있죠. 이지의 사실 생체시계 주기는 그럼 24.3 정도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0.3씩 네. 밀리는 거고 네. 사실 쥐마다 달라요. 23.7인지는 요렇게 빨라지고 네. 어. 사람도 똑같아요. 그 완전히 정확한 시계가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24.3.7에서 4.3 사이에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24.3에 가까운 약간 저녁형 인간, 23.7에 가까운 약간 아침형 인간. 자꾸 깨어나는 네. 시간이 빨라져. 그 네. 아침형 인간. 네, 네. 빠른 게 더 쉬운 거예요, 몸이. 아, 내버려두면 자꾸 일찍 일어나는구나.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나는 거고. 그럼 빨리 자겠네요? 잘 때도. 그렇죠. 잘 때도 빨리 자고. 네, 네. 그게 그분들한테 되게 쉬운 거고. 아, 그러면서 자꾸 아침형 인간이 되는구나. 네, 네, 네. 근데 햇빛 때문에 약간 조절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네, 두 분이 이제 궁금하시면 이제 동굴에 들어가셔 가지고 매일매일 언제 일어나는지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까 네. 그럼 그 뭐와 어떤 성분과 어떤 성분의 비율이 몸에 있으면 네. 1대 1, 1대 24시간이고 네. 요 비율을 좀 조절하면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있죠. 그럼 그 원 성분이 뭔지 거지. 몰라도 그거를 주사로 하면 아침형 인간을 저녁형 인간으로 막 만들고 반대로도 만들겠네요. 사실 제가 몇 년 전까지 파이저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도움을 줬었는데 거기서 개발한 약이 그겁니다. 아 그래요? 아침형 인간으로 바꿔주거나 사실 타겟은 아침형 인간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마켓 사이즈가 없으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 몸 속에 있는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그런 약입니다. 아 출장 갔다 오는 네, 사장님 시차도 바로 시차적으로 시켜주는 약. 아~ 네네네. 이야.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비율이 몇 대 몇이죠? 1대1로 저희가 해줬을 때. 예. 근데 이때는 정상적이 네, 2주 정도는 이제 정상적으로 잘 사는 게 보이잖아요. 예. 근데 정상적으로 잘 사니까 이제 비율을 바꿔줘봤어요. 저건 뭐 어떻게? 그러니까 바꿔봐. 수면에 아무런 패턴이 없는 거죠. 뭐 어떤 예 어떻게 바꿨는데요? 보면. 위에는? 위에는 이제 그 약의 농도를 요날 바로 바꿔가지고 예. 그 아까 1대1 비율을 더 크게 만들어준 겁니다. 2대1이 되게. 말씀하신 대로 뭘 좀 조절을 해서 했더니 수면 패턴이 없죠. 아예 없는데요? 패턴이 네.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패턴이 짧아지거나 길어진 거예요? 이건 사실 시계가 고장났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때나 잤다가 아무 때나 일어난다? 그러니까 시계가 고장나면 멜라토닌이 랜덤하게 나와가지고 저렇게 랜덤하게 자게 픽픽 쓰러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수학으로 이렇게 끄적끄적한 요 예측이 사실이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왜 사실 이게 2015년 논문이니까 사실 제가 이제 10년 전에 했던 연구인데 왜 이걸 오늘 들고 왔냐 하면 네, 말씀하시죠. 아니, 그 혼자 생각해 보세요. 네, 네. 1대 1이라는 게 농도가 비슷해야 한쪽이 늘어났다가 나쁘다 그게 조절이 되는 비율이 1대1 정도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쵸? 가장 효과적이 맞아요. 그래야 하나가 많아지면 이게 영향이 되고 뭐 이거 하나가 많아지면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지. 네네. 저렇게 리듬이 없이 망가진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네네. 하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짧아지거나 길어졌어야지. 네네. 왜 망가지죠? 비율을 그러니까 조절했는데 조금 올리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데 많이 올리면 아예 망가지는 쪽으로 갑니다. 아니 이게 사이클이 돌아야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같은 게 원래 기본이고 네. 그게 많아졌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왔다가 많아졌다가 돌아왔다 네. 해야 되는데 네.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이렇게만 그쵸.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이클이 안 도는 거죠. 토막잠 자고 하다가 이제 막 개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요 연구를 오래된 걸 사실 오늘 이런 걸 연구하셨어요? 야. 네, 소개하고 싶었냐 하면 예. 계속 그 따님한테 아드님한테 수학의 쓸모를 얘기하고 싶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노벨상 수상자분들이 찾은 게 요 음성 피드백 룹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열심히 이 그림을 쳐다보면 방금 두 분은 이제 직관적으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 P랑 A가 1대1일 때 24시간 주기의 리듬이 나오겠구나 이 상상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그럼요. 사실 이게 쉬웠으면 노벨상 수상자면 제일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네, 네. 이것만 40년 하신 분이거든요. 아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전혀 모르셨거든요. 노벨 수상자도 이런 건 몰랐어요? 몰랐죠. 요까지가 그분들의 발견이에요. 저렇게 돌아간다는 메커니즘만 알고 그렇죠. 근데 1대1이 핵심이란 건 사실 찾을 수가 없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실. 네, 네. 근데 제가 한 과정을 보시면
이거 수학으로 수학으로 일단 번역 한번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요거는 학부 1, 2학년 수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사실 조금 똘똘한 고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한 건 없어요. 컴퓨터가 계산해. 네. 아. 여기서 올라갈 땐 조금 이제 대학원 수준의 수학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막 천재적인 수학이 아니라 그냥 교과서에서 그냥 나오는 정도의 수학. 예.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면 그냥 평범한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과학 문제를 그냥 생명과학 안에서만 풀려면 소위 말하는 천재적인 발상이 필요한데 예. 수학의 영역으로 갖고 오면 그냥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게 되는 게 저는 수학이 왜 미적분학을 배우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러니까 꼭 생명과학일 필요 없어요. 그게 경제일 수도 있고 예. 어떤 뭐 어떤 분야이든 그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만 하면 번역해서 컴퓨터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멋진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되겠니? 하는 근데 거에 그때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런 거는 그냥 수학 잘하는 네가 해라. 나는 안 할랜다. 근데 그건 괜찮아요.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모든 사람이 수학을 하면 안 되죠. 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수학은 교육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문과생도 예. 수학이 도대체 이런 쓸모가 있는 정도는 알면 나중에 그 분야에서 자기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네. 뭐 똑똑한 수학하는 사람들 돈 주고 고용해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마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예. 언제 돈을 써가지고 수학을 국자를 고용해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계사는 언제 고용해야 될지, 뭐 세무사는 언제 고용해야 될지는 알잖아요. 변호사든 근데 수학자는 수학자를 시키면 되겠네라고 하는 걸 모른다는 모르니까. 거죠. 모르니까 저는 이 연장은 어땠을지. 네네네. 야. 그래서 저는 모두 다 수학을 할 필요도 없고 예. 잘할 수도 없고요. 이것도 재능이 있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딱 그겁니다.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근데 적어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정도를 알면 그분들이 어떤 회사에 사회에 나갔을 때 예. 필요로 할 때 콜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정도면 되는 거 같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왜? 너무 푸는 것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슬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쓸모 있는 걸 하려면 컴퓨터를 좀 같이 써야 되거든요. 예. 근데 컴퓨터를 쓰면 시험으로 못 쳐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컴퓨터를 쓰면 평가를 못 하잖아요. 평가를 못 하니까 수능을 쳐야 되는데 컴퓨터를 주고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요, 왜 오픈북 시험이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할 수 있죠. 이런 걸 예. 이런 근데, 걸 수학으로 풀어봐라. 그러니까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사람은 1%인데. 그렇죠. 왜 나머지 99가 수학 그 1%가 해야 되는 걸 하고 있냐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런 건 사실 좀 슬픈 일이긴 한데요. 근데 만약 안 한다면요? 안 하면 큰일 날까요? 근데 저는 두 분이 제가 말한 이거를 오늘 꽤 하셨잖아요. 네. 그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때 꾸역꾸역 그래도 그걸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해는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과정이 없으셨으면 제가 이걸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사실 이해 안 되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원래 수학은 원래 어려운 거고 예. 당연히 어려운 거고 매우 추상적이잖아요. 매우 사실 추상적이죠.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구체적인 예제들이 좀 함께 가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이제 미적분학이고 미적분이라는 게 그거 완전 이해됐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분석 얘기할 텐데 예. 이것도 이제 두 분이 좀 싫어했을 수학입니다. 행렬 기억나시나요? 행렬은 조금 쉬웠어요. 행렬 초반에 나오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수학 아닙니다. 때 아닙니다. 뭐 고2, 고3 때 배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행렬 왜 배운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배워야 되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 네. 물어본 적이 없어. 시간에 행렬이야. 행렬이란 이렇게 되지. 왜 배운지는 물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사실 지금 교육도 현재도 그래요. 예. 학생들이 왜 배우는지 모르고 일단 그래도 좀 행렬은 그래도 미적분보다 좀 쉬우니까 그러니까요. 할 만하니까 그래 점수 따는 용으로 네. 배우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부터 들러드릴 이야기는 도대체 우리 행렬이란 걸 왜 배웠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예. 맞추려고 합니다. 네. 요게 이제 행렬 기억나시죠? 네. 숫자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걸 그래서 요걸 열이라고 부르고 행이 요렇게 숫자들이 써 있었어. 네. 6 곱하기 3 행렬이.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행렬인데 그래서 행렬은 사실 데이터의 모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들이 쭉 저장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지금 숫자가 총 몇 개를 저장해야 되죠, 저희가? 6, 3, 8, 18개. 그렇죠. 18개 저장해야 되는 거 맞죠? 네. 예.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아, 뭔가 공식을 만들어서 덜 데이터를 넣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러고 싶어요. 그 근데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좀 보이십니까? 네. 111이란 게 약간 꼽혀지는 거 그러네요. 다 똑같네. 그렇죠. 그래서 이 행렬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111이란 걸 한 배 한 게 첫 열, 111이란 걸 또 한 배 한 게 두 번째 열, 예. 두 배 한 게 세 번째 열, 세 배 한 게 네 번째 열, 다섯 배 한 게 다섯 번째 열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총 몇 개만 저장하면 됩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아니죠. 하나, 둘, 셋, 따여, 일곱, 여섯, 9개. 9개. 딱 9개. 그러네. 일단 절반이네요, 벌써. 그럼 또 한 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요거.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네. 숫자가 막 얘를 저장하려면 일단 요런 유가 필요하잖아요, 반복되는 게. 예. 반복되는 게 뭐죠? 111 반복 여기 하나 되고 있고, 예. 여기는 123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1, 2, 3에 2배, 3배. 그래서 얘는 약간 111이랑 1, 2, 3이란 12개만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몇 배 한 것만 저장하면 되니까 이것도 저장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겠죠? 어? 예. 네. 그럼 이게 뭐 인생에 그 쓸모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뭐 조금 단순화시킨다는 건데.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네. 예. 사진은 뭐냐면 사실 한 점에 소위 말하는 픽셀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픽셀이 뭐냐면 이제 흑백만 제가 오늘 얘기할게요. 흑백 사진이 들고 오면 그 픽셀이 뭐냐면 0과 1 사이의 숫자입니다. 농도 0일 때는 뭐 흰색, 1일 때는 완전 검은색, 뭐 0.5면 회색. 그래서 뭐 몇만 화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예, 그 몇만 화소가 뭐냐면 여기에 숫자가 몇만 개 있다는 그 뜻입니다. 흑백의 예. 경우는 그렇겠네요. 그렇지, 그럼 0.2면 네. 얼마나 그런 거고? 근데 컬러도 다 나쁘지 않게 RGY 세 개만 저장하면 되니까 요거의 세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겠네. 네, 그래서 그 화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카메라잖아요. 예. 근데 그만큼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겠죠. 근데 저장 용량이 커지겠죠. 커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 이제 호랑이 사진이거든요. 예. 이제 호랑이 사진 요 열이 500개 열이에요. 그래서 예. 대충 500 곱하기 아 500인가 1000인가 하여튼 그 정도 예. 이제 열을 가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아까 반복되는 것들은 굳이 다 저장 안 하고 추려내가지고 걔들만 가지고 저장하면 좀 세이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500개 열 데이터를 모두 저장한 사진은 요거고 예. 이 중에 좀 비스무리한 것들은 모아가지고 200개 열 데이터만 저장한 다음에 비슷한 유들을 이제 곱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랑 똑같냐 하면 요 위에 거랑 밑에 거의 관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다 저장하지 말고 계산할 수 있는 건 계산으로 하고 예. 그러면 좀 덜 저장해도 비슷한 사진이 나오겠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500에서 200이니까 한 몇 프로 줄었죠? 한 절반 줄었네요. 네, 용량이. 예. 근데 구별 가능하세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좀 더 줄여볼까요? 좀 더 줄여. 자 여기는 100개만 썼으니까 5분의 1. 예. 50개만 쓰면 몇 퍼센트만 썼죠? 이야, 10%. 10%. 구별되십니까? 별로 별 차이 없는데 요 정도 가면 이제 조금 이제 더 밑으로 가면 네, 흐려지긴 하는데 네. 사실 요게 이제 JPG입니다. 아 이게 JPG예요? 그 원리예요. 아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은 건 용량이 매우 높은데 예. 컴퓨터에서 JPG로 바꾸면 용량이 확 줄어드는데 네 그러니까 핸드폰 사진 이걸 다 저장하고 있는 거고 예. 원본 원본이라고 표현한 게 이거고 예. 그 원본에서 이제 비스무리한 것들은 모아가지고 해놓은 게 사실 JPG입니다. 그게 행렬이에요? 네. 그럼 이게 사실 뭐 별거 아니 사진에 사실 제가 예제를 들었는데 모든 AI의 기본은 예.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빅데이터의 제일 기본은 줄이는 거예요. 데이터를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네. 핵심만 남기는 게 모든 데이터 분석의 1번이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사실 행렬을 배운 겁니다. 근데 행렬은 아까 굳이 많이 안 써도 이렇게 쓰면 exactly the same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 오늘 예제를 다루다 보니까 exactly same인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어떠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11이 아니라 111.1이에요. 네. 그럼 두 개는 사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111.1이라도 그냥 버리고 111로 쳐도 치자. 사실 큰 문제가 없죠. 그게 이제 아트거든요. 어디까지가 아하. 이제 거기는 이제 조금 고급 수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야, 그렇구나. 야, 진짜 신기하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가 이제 좀 노이즈들이 막 이제 존재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스위스팟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게 대학에 들어와서 배우는 이제 행렬들입니다. 저거는 그렇게 1.1을 1로 간주하는 일을 하려면 저 행렬은 그대로 살려두고 그 작업만 하면 되지. 그렇죠. 굳이 그거를 더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까지는 안 해도. 근데 저 숫자가 지금 제가 요만큼만 드려서 할 만하다고 생각하시 보통 20만 by 30만. 저거 행렬을 한번 하는 순간 그 반으로 줄어드니까 데이터가. 쉽지 않아요. 예. 정말 빅데이터가 등장하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그걸 뭔가 자동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소위 말하는 AI랑 빅데이터 분석들이 하는 것들이죠. 예. 저걸 배워야 저거 어떻게 표현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압축하고 다시 되살리고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어떤 컨셉인지 알겠어요. 경계 그런... 의학에도 쓰입니까? 네,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 이제 오늘 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뭐 유전자 맞춤 치료 이런 이야기 아마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유전자랑 제 유전자가 다르니까 그거에 맞게 치료해야 된다. 뭐 특히 항암 치료를 할 때 똑같은 뭐 위암이라도 유전체를 딱 떼보면 제 암이랑 이제 두 분의 암이 다르면 이제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원래는 기존에 암을 이렇게 따와가지고 유전체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암이라고 해도 그 안에 다양한 세포들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다 섞어요 믹서기로. 그래서 그걸 유전체로 분석하니까 이게 부정확했어요. 근데 이건 옛날 방식이고 근데 가장 최신 방식은 행렬로 만들어요? 그 행렬이 좀 이따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포별로 이제 다 시퀀싱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세포 싱글셀 시퀀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씩 하겠다. 그걸 하려면 이런 이제 행렬이 등장합니다. 이 행렬이 뭐냐면 행은 그 세포를 예를 들어 천 개짜리가 있으면 천 개의 세포고 그 천 개의 유전자가 이제 각 세포마다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됐는지를 숫자를 제가 색깔로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참 이걸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111, 222 이런 패턴들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안 보이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안 쉬워지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는 몇 종류의 그럼 세포가 있을지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놈들끼리 묶어야 돼요. 일단, 패턴이. 근데 이게 눈으로 보면 안 보이죠. 그럼 이걸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반복되는 열들을 찾아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럼 줄인 다음에 보면 패턴이 보이잖아요. 블록화를 시키는 거예요. 블록화를. 그렇죠, 그렇죠. 저거를 지금 너무 크니까 줄이면 뭐 이렇게 패턴이 있으면 비슷한 것끼리 얘는 같은 세포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할 때 아마 프로님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주성분 분석이란 걸 하거든요. 주성분 분석. 네, PCA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반복되는 열을 쭉 찾아주는 거예요. 비슷한 것끼리.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건 제일 반복이 많이 되는 놈. 그리고 제일 반복이 안 되는 패턴을 이렇게 해주면 요 파트는 이제 좀 중요한 거고 요 파트는 비슷해. 안 중요한 비슷해. 거고 버려도 버려도 되는 그렇게 되는 건데 왼쪽만 집중적으로 보면 돼. 차별점이 그렇죠.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과학자들이 어디서 이제 헷갈리냐면 왼쪽부터 몇 개까지. 그러네. 그래서 현재까지 어떻게 했었냐면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연구실은 이만큼. 어떤 연구실은 이만큼. 그렇지. 다 자기 마음대로요. 성격에 따라 마음대로. 성격에 따라. 뭐 어디까지 버릴 거냐. 세라시라는 게 가장 유명한 싱글 셀 시퀀싱 알고리즘인데 여기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쓴 걸 제가 봤더니 20개 쓴 데가 한 300군데, 30개 쓴 데가 400군데, 10개 쓴 데가 300군데. 이래서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이러면 사실 과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몇 달 안 된 따끈따끈한 연구인데 예. 그러니까 랜덤 매트릭스 이론이라고 이제 수학의 행렬 중에 좀 어려운 이론이 있습니다. 대학에 가서 배우면. 예. 근데 요 이론을 사용하면 아까 그 몇 개까지가 진짜 시그널인지를 자동으로 알려줘요. 예. 그럼 그걸 사용하면 원래는 하면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됐던 세포들이 저희 걸 사용하면 이렇게 예쁘게 세 개의 세포로 딱 구별이 딱 됩니다. 구별돼요? 네. 와. 근데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데이터는 똑같은데 이 싱글셀 시퀀싱 데이터가 진짜 비싼 데이터거든요. 실험 예. 많이 비싸요. 근데 똑같은 데이터를 어떻게 행렬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무 가비지처럼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이고 요 밑에가 현재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보시면 저희 건 다 예쁘게 다 세포들이 쪼개지잖아요. 예. 여기 보면 다 뒤죽박죽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저거는 잘 모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잘 모이면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모이면 저희는 이건 답을 하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예. 실제선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아 여기 세포 세 개는 같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 진단이 잘못됩니다. 아 저건 같은 거라고 간주하는 거고 떨어져서야 이거 이렇게 다르다는 거고. 네네네. 아. 뭐를 하면 잘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신호 아까 반복되는 열을 신호를 예. 몇 개까지 반복되는 열들을 써야지 진짜 신호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줄이되 예. 몇 개로 줄일 것인가. 그 줄이는 문제가 있는데 예. 뭐 아까 호랑이 보시면 야. 사실 몇 개까지 줄여도 괜찮았냐면 50개 정도까지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10분의 근데 이 50개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우리는 호랑이가 보이니까 아는데 예.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러네요. 몇 개까지 줄여야지 호랑이 괜찮을 거야 이거 모르잖아요. 만약 그렇죠? 안 줄이면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져. 안 보여요. 안 패턴이 보여. 너무 복잡해서 안 보이고. 네,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줄이면 날라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줄이면 쓰레기가 모르겠고 적절한 여기 시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적절한 시점이 기존에는 모르니까 그냥 막 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마다 예. 그랬더니 성공한 데도 있고 실패한 데도 있고 슬프게도 근데 수학은 여러 차례 해볼 수 있으니까 수학으로 하면 그 랜덤 매트릭스라는 수학의 이론을 쓰면 예. 이 50개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행렬을 배웠던 것이랍니다 예. 이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봐봐요 제 네. 생각이 맞죠 결국은 저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급 수학이네. 그런데 만약 고등학교 때 만약에 수학을 안 배우고 넘어가면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넘어갔거든요. 네. 미술 시간에 가서 그림이나 그리고 뭐라 그랬어. 수학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죠. 평생 수학 안 쓸 거니까. 네. 근데 수학의 행렬을 안 배우고 넘어가면 네. 이제 저런 걸 해야 되는 전공을 선택한 과학자들, 이과생들이 네. 대학교 2학년 때 자 2 곱하기 2 행렬은 이런 거야 2 곱하기 4 행렬은 이런 거야 자 곱셈 시작해 그때부터 배워야 되니까 이과 과정이 다 12년 13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조그만 행렬들은 이 호랑이 같은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컨셉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도 사실 예, 예. 근데 안 가르치고 있을 뿐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좀 쓸모 있게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훨씬, 게 계속 제 생각이에요. 누구한테나 필요하게 가르칠 때 수학이라는 그러니까, 게 누구한테나 사실 필요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 로직인데 근데 행렬은 쉽게 쉬웠다 하셨잖아요. 예. 근데 결국 행렬 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문제 풀기가 좀 쉬웠다. 대표님 뭐 인생 살아가는데 행렬이 사실 JPG 맨날 쓰고 계시지만 그게 그 아래 있는지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과역 과정에서 오늘처럼 네. 행렬이라는 게 있어. 네네. 뭔진 잘 몰라도 돼. 근데 하여튼 이런 걸 하면 이런 게 되는 거야라고만 수학 시간에 배우면 저는 그런 그게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예. 그런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영어를 배운다 치면 알파벳을 배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알파벳을 배우면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맛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배우는지도 사실 예. 헬로우까지는 배워야. 그렇지. 헬로우까지는 가야 이게 아 이러면 외국인이랑 소통할 수 있구나 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들도 조금만 몇 개 잘 잡으면 컴퓨터랑 소통할 수 있고 하와유 정도 할 수 있었는데 그 하와유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래서 약간 저도 사실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지만 예. 그때는 학생들이 수학 왜 배워요? 저도 당연히 물어보면 시험에 나온 때 그 시작할 때 얘기하셨던 하지 마. 아니요 여기 얘기하셨던 건 그대로 얘기해주셨어. 논리력 네. 증진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엔 저도 수학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 수학을 전공했지만 근데 이 분야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수학이라는 걸 진짜 돈이 되도록 써본 거예요. 쓰임이 많구나. 네, 그러다 보니 이 수학을 진짜 쓰는 사람으로서 뭔가 학생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고. 아니 그래서 제 주장은 수학은 중요한 학문이라는 거 완전 인정. 그런데 지금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한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학생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때보다 그 배우는 내용 한 절반밖에 안 되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수학 문제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안 배우니까? 네. 그래서 저 와이프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라서 예. 문제 낼 때마다 제가 풀어보거든요. 70점 맞기 어려워요. 와, 아, 그래요? 요즘 정말 많이 들어요. 옛날 시험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그 예를 들어서 프로님 같으면 그 단원이 10개예요. 네. 10단원에서 10문제 내라 그러면 어떻게 문제 내실 것 같아요? 한 단원에서 하나씩. 근데 그 한 문제는요? 어려운 아무거나 막 구석에 있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그 단어에서 꼭 거. 알아야 되는. 예. 그렇지. 예. 근데 그렇게 하면도 범위가 넓으니까 변별력이 나와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님이 바뀌실 때마다 하나씩 다 제꼈잖아요. 예. 그래서 절반밖에 없어요. 근데 절반을 가지고 변별력을 내려니까 한 단어에서 이상한 데서 내요. 저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아, 이런 거는 하면 애들이 수학 싫어하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안 그러면 다 1등급 나올 거고. 아, 1등급이 그렇지. 안 나오는 거죠. 고조선부터 그러니까. 현대사회까지 배우면 중요한 문제 묻지만 고조선만 내면 고조선만 하면 단군, 연도 낼 수도 있죠. 단군이 즐겨 입던 팬티 색깔, 고무줄 그렇죠. 색깔은 물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오늘 들으니까 수학이 문제가 아니고 상대평가가 문제네. 상대평가가. 그렇죠. 사실 줄이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요. 상대평가를 유지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더 수학이 힘들어지는 방식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이란 게 어차피 언어거든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쓴 것도 그 언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썼던 거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라는 것도 언어잖아요. 예. 근데 언어는 언제 배우는 게 제일 좋죠? 어렸을 때.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그렇죠. 사실 수학도 예. 좀 빨리 배워놓으시면 훨씬 더 영어랑 똑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그렇지, 생각했을 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수학도 네. 컴퓨터랑 소통하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번역하는 그래서 언어기 때문에 50대에 대해서 시작하시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네. 네, 그래서 힘들죠. 네. 힘들지만 지금 배우는 게 그래도 가장 쉬울 때다. 쉬울 때다? 네.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대신 외국인이랑 소통하려고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컴퓨터랑 소통하기 위해서 너는 컴퓨터랑 소통하는 언어를 배우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언어가 당연히 ABCD 배우는 거니까 많이 외워야 되고 어렵지.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이과생들은 그걸로 실제로 대부분 이제 지금 세대는 이제 AI 시대니까 다 예.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문과생들도 요즘 AI 안 쓰는 그 문과 직업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것들이죠. 네. 아니 수학을 좀 진짜 조금 더 재미있게 가르치는 노력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건 적극 동의합니다. 수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네. 조금 더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그냥 누가 1등이냐를 가려내는데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네.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수학을 말씀하셨던 대로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배워야 되는 이유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수학이라는 하여튼 툴을 주고 1등부터 꼴등이 누군가를 자꾸 가려내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상한 거야. 네. 사실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발됩니다. 네. 불가피하다 봅니다. 근데 만약 이것처럼 배우잖아요. 불가피하다고. 그리고 나서 시험 문제를 다음 중 행렬으로 응용할 수 없는 분야는 1번 뭐 호떡 굽기, 2번 칼국수 만들기, 3번 모기향 피우기 이런 식으로 수학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없지. 낼 수는 없는데 만약 저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내고 싶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수학을 어떻게 쓰면 될까? 서술 영어. 영어도 힘들잖아요. 네. 영어도 엄청 힘들게 하는데
도대체 영어를 왜 배우라는 질문은 아무도 안 하죠. 그쵸. 영어는 어쨌든 외국인이라 있다고 해. 혹시 하는 거야. 혹시라도 미국 여행 갔다가 물에 그렇죠. 빠지면 헬프미 해야지 그렇지. 살려주라고 하면 누가 살려주니? 그래서 수학도 똑같아요. 혹시나 내가 문과든 이과든 컴퓨터를 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새 그렇죠. 세상에는.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랑 소통하려면 수학을 할 줄 아는 게 매우 유리하다는 거죠. 나 줄넘기 왜 해야 돼? 라고 하면 너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하면 갑자기 혹시 체육 선생님 될 수도 있어. 갑자기 불량배가 너 쫓아오고 아. 싸워야 되잖아.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를 두 분 오늘 퇴근하셔가지고 자녀분한테 들려주시면 좀 설득이 되려나요? 네. 수학. 야. 진짜 이런 건 따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은 계산도 시험을 배우긴 배워야 그럼요. 되지만 네. 그러나 오늘 수학 시험 문제 중에 내 생각에 한 30% 정도는 70%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네, 미국 방정식 불과 하지만 30%는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오늘 이 설명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배울 수 있어야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도 국사 우리 배울 때 그냥 드립 다 외웠잖아요. 예, 사실 그렇지, 우리 그렇지. 국사 교과서에 스토리는 네. 와, 없는데 그걸 아. 끝나고 나서 설민석 그 선생님의 책을 읽으니까 거기는 그 맥락이 있잖아요.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밌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 뭐 고조선 그 다음 뭐 이걸 안 외웠으면 이 설민석 책이 그렇게 재밌었을까? 아 재밌었을 겁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수학 얘기 재밌네요 네. 오늘. 이런 분야가 있구나 세상에. 야, 근데 수학의 이걸 수학이 하는 줄은 진짜 몰랐네요. 수학의 쓸모네, 수학의 쓸모. 네. 와. 의학에서도. 네. 수학을 쓰면은 뭐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이거는 의대로 가서 공부해요, 아니면? 아니죠. 수학과를 가야죠. 하고 있고요. 어. 근데 저희 그룹에 의대생도 있고요. 아. 의사분들도 와서 공부하고 계시고. 학문으로 의학을 공부하는 의대생은 이쪽에 와서 수업을 듣는. 저희 그룹에 와서 연구를 하고 있죠. 수학을 배워서. 수학을 배워서 네, 그분들은 네. 뒤늦게 수학을 배우고 사실 좀 수학을 좋아했던 의대생인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의대를 갔는데 그래도 그 로망이 좀 남아 있어서 네. 무슨 사정으로 의대를 갔을까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너무 잘한다 네. 수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점수가 남아서 사정이죠. 넌 이 점수로 수학과를 간다고 네네네 의대를 가야지 네네네 그런 거지 네. 그래서 저희 연구 그룹에는 그래서 수학자들도 있고 예. 물리학자, 생명과학자, 의사분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네. 읽어보고 네. 수학이 생명의 언어라면 네. 수학의 용도에 대해서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면 왜 해야 되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배워야 그 과정이 덜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아, 힘들어. 네. 카이스트 김재균 교수님, 야 수학에 하여튼 조금 더 관심을 생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